개인적으로 이제 MBA를 조금 매력을 느꼈던 그런 포인트는 기획실에 있으면서 되게 막 여러 가지 뭐 카테고리나 이런 이슈도 많이 보고 뭐 브랜드의 시장성도 되게 조사 많이 하고 했는데 뭔가 제가 정말 실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실무자가 그 아닌 것 같다고 안 하면 그냥 약간 무산되고 부러지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 조금 그냥 나는 내가 생각나면 그냥 바로 내가 뭘 소싱해서 바로 그냥 매출 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로 회사를 준비할 때는 MD 직군 위주로 좀 보게 됐었고 MD가 되게 막 카테고리를 제가 지금 이렇게 BT로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하게 좀 바뀔 수 있는 기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정말 어떤 카테고리가 너무 좋아서 그 카테고리에서 경험을 쌓고 싶고 이럴 수 있지만 또 뷰티를 하다가 뭐 식품을 중간에 하게 될 수도 있고 식품에다 또 다른 걸 하게 될 수도 있고 되게 조직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는 편이라 그런 기회들은 많은 것 같고 되게 변화도 많고 또 그에 따라서 본인이 배울 수 있는 영역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이직이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좀 잦은 직군이라는 말씀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커리어를 쌓아가는 필드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지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한번 받아보시면서 되게 좀 많은 것들을 좀 경험을 쌓으면서 인턴이나 이런 것들도 즐겁게 하시고 MD라는 직무에 대해서 많은 역량을 좀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MD는 무슨 일을 하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크게 가닥을 잡자면 상품을 일단 소싱을 하고 상품이 소싱이 되면 영업이 들어갑니다. 영업이 들어가면 직군이게 이점이 되겠죠? 이점이 되고 나면 컨텐츠 제작이 들어가고 고객들이 노출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기존에 입점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요. 아무래도 입점되어 있는 상품부터 먼저 매출이 날 만한 상품을 보는 게 더 아무래도 유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상품을 소싱할 때 좀 포인트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이 상품이 과연 컨텐츠성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제일 먼저 중요하게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상품이라고 하면 그냥 중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 상품을 어떻게 하면 구매자들한테 더 이제 매력적인 컨텐츠로 보이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상품들을 조금 더 보는 기준이 조금 더 많이 까다로운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리서치를 리스트업을 하고 데이터를 또 검증을 확인을 한 번 더 합니다. 입점 미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서로 업체 간에 제품 테스트를 꼭 하고요. 근데 뭐 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 제품 테스트에 대해서는 예외적이긴 하나 뭐 그 외에도 불량률이나 뭐 배송 이슈 이런 것들은 없는지 더블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SNS 노출 일자를 스케줄링을 잡게 됩니다. SNS 노출 일자가 잡혀야지 광고 일정도 잡힐 수 있고 마케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스케줄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다 완료가 되면 이제 그 상품은 컨텐츠 팀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럼 컨텐츠 팀은 사실 MD들이 전달하는 셀링 포인트나 소구점을 잘 찾아서 그거에 맞게끔 영상 촬영, 이미지 촬영이 들어가고요. 그거에 맞게끔 또 이제 MD들은 이제 마케팅 팀과 협의를 해서 이제 뭐 광고나 이런 마케팅을 어떻게 더 타겟층을 넓힐 건지 등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이 기다려지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품을 나는 빨리 나 같은 생각을 하는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 제품을 받은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좋은 MD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시험은 굉장히 달라요. 여기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옆에 계신 분들도 다 각자 뭔가를 구매하거나 선택을 하는 거에서 굉장히 다양한 취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D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많이 도전을 하셔야 되고 많이 깨져보셔야 되고 실패도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얻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경험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사고를 저는 많이 쳤으면 좋겠어요. MD는 정답은 없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MD는 매출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은 회사에 많은 분들이 입사를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되게 없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한 소팀원의 구성원이 돼서 일을 하고 맡은 업무를 주어진 업무를 한다라고 하지만 정답은 없기 때문에 MD는 상품을 가져올 때 그 이유를 본인이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담당한 카테고리를 본인이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회사의 방향성과 여러 가지들을 본인이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MD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MD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부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좀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시장에서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또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다와 관련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IT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좀 구직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키워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이 도대체 무엇이냐? 정말 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우리는 여기에 사실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시기 때부터 보안은 중요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기존의 보안은 그냥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돈을 누가 훔쳐갈까봐 우리 집에 울타리를 걸어 잠그고 뭔가 벽을 튼튼하게 쌓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보안이었습니다. 제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는 하나의 디바이스가 문제가 생기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디바이스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함정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네 가지 핵심 키워드입니다. ICBM이라고 불립니다. IoT,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모바일입니다. 이거를 사람이 안 하면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주도는 결국은 이런 기술에 대한 변화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변화는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자, 보안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이유, 그리고 보안이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형태에 대한 장비들도 이제 보안이 필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안 시장은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지코믹의 김민주 MD라고 합니다. 이번에 MD학과가 새로 신설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 커리큘럼이 굉장히 실무에 도움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은 짧지만 굉장히 알찬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전에 도움이 될 만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턴십이라든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면서 우리 삶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세대에는 무엇보다 이 보안 전문가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과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환경들을 가상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우리 뉴스쿨의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